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첫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2012 인천 장애인 사이클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서구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5월 8일 민티TV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절삭공구 분야의 세계 5대 메이커 중 하나인 주식회사 YG1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물류창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태국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YG1에서 크게 결심하셔서 통합 물류센터를 우리 인천공항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또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해 9월 송영길 인천시장이 YG1을 방문했을 당시 기업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가 이 지역을 적합한 투자지로 추천하는 한편 토지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인천시는 북한 미국의 개발과 함께 LED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공장에서 바로 생산된 제품이 한국에 바로 수반돼서 바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물류 코스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 주식회사 YG1은 이번 물류기지 건설이 2014년 매출 목표인 1조 원 달성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이명수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에서 지역 내 장애인 사이클 선수 100명, 장애인 사이클 협회 관계자, 시각장애인 가이드 20명 등이 참가한 인천 장애인 사이클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 사이클 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연출하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사입니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끼리 어울려서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서 그러한 대회입니다. 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상당히 비만화되고 있는데 그 지적장애인분들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희가 사이클을 통해서 그분들의 몸의 건강을 주는 그러한 대회로 저희가 한편 행사를 주최한 인천장애인 사이클연맹에서는 평소 건강관리가 힘든 지적장애인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생활체육대회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고 건강한 삶,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이 없는 체육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기자 김경숙입니다. 서구 관내 지역의 저소득 및 불우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꿈과 이상을 향해 더욱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늘 이곳 인천 서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잔치를 펼치는 현장을 스케치하였습니다. 발표 행사 전 마술이 진행되었는데 아동들의 참여를 이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진 아동들의 발표 시간엔 벨리댄스, 태권도 시범, 방송댄스, 가족 노래자랑과 드리머들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는데 아동들의 깜찍한 댄스 동작과 우렁찬 기합 소리와 더불어 펼친 태권도 시범 공연은 중간중간 다소 실수가 곁들여져도 역시 오늘의 주인공 어린이들의 공연은 모두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펼쳐진 오후 체험 행사에서 사계절 썰매장으로 이동, 화창한 봄 날씨와 어울려진 그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1억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구가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도 연수갤러리 무료대관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인천에 살고 있는 예술인이나 단체 또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관 사업자로 선정되면 7일간 연수갤러리에서 무료로 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인천 송림초등학교가 강원도에서 펼쳐진 2012 KBL 총재배 어린이 농구 큰잔치에서 전주 송천초등학교를 46대 28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로는 공수전반에서 맹활약한 송림초등학교의 이민우 선수가 선정됐습니다.